스펙업 알바라는 기능이 있고. 아, 그런 게 있어? 또 이런 거 좋은 걸 숨겨놨대. 아니, 진짜 대기업만 있어. 어, 대기업만 있다. 나 이거는 내 친구들한테 알려줬어. 이거는 진짜 꿀팁이야. 짠. 짠. 짱 시원해. 대박. 뭐 먹을래? 아, 진짜. 나 이거. 나 이거. 짠. 짠. 완전 바삭해. 먹어봐. 이것만 먹고 사연 읽자. 지금 사연이 쌓여있대. 내가 사연 오늘 하나 갖고 왔거든? 아니 나 이거 먹어야겠어. 아니야 그만 먹어 이제. 응? 내려놔. 안녕하세요. 저희는 2년 이내의 현주 시원입니다. 우리 2년이들이 만나볼 오늘의 인연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따라따라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게 된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2년 이내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민 때문인데요. 아, 알바. 아무래도 이제 곧 4학년이다 보니 주변 지인들은 지금 네가 아르바이트 할 때냐? 취업 준비는 언제 하려 그러냐? 이런저런 조언들을 자꾸 해주곤 하는데 사실 그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생활비도 얼른 벌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하려고 해도 사진이니 자격증이니 하는 것들을 위한 자금도 필요하거든요. 진짜 맛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펙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막연하게 마케팅 직무로 취직하고 싶긴 한데 그와 관련된 알바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언 좀 주세요. 아이고 진짜 너무 공감돼. 나 진짜 공감되는 게 내가 지금 3학년이거든? 아 그래가지고 이 사연이 너무 공감이 돼. 나는 학년은 지금 휴학을 해가지고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맨날 취업 생각만 해. 맞아. 대학생이라면은 이 사연은 진짜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이건. 언니 근데 그거 알바 뭐 해봤어? 나 일단 영화관 알바도 해봤고. 너는? 나는 일단 제일 오래 했던 게 예식도우미 알바였고 서비스업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서비스직 하고 싶어가지고 서비스업들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아서? 있는데 솔직히 알바하면은 다 서비스업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서비스직보다는 약간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 직무를 하고 싶은데 그런 관련된 알바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 그런 거는 약간 학교 다니면서 하기도 조금 과하다 해야 되나? 맞아. 알바는 그래도. 그래서 요즘은 내가 원하는 직무랑 좀 관련된 그런 알바들 찾아보고 있어. 아, 나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찾아봤는데 그런 거 어디서 찾아봐? 알바는 당연히 알바몬이지. 나도 알바몬 진짜 많이 쓰긴 많이 써. 알바몬이 약간 어플이나 홈페이지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특히 그 메뉴 중에 스펙업 알바라는 기능이 있고. 아, 그런 게 있어? 어 그런 거 처음 알았는데? 안 써봤. 나 한 번도 안 써봤어.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알바몬 어플에 들어가서 메뉴에 들어가 보면 나 메뉴 맨날 들어가는데 이런 거 못 봤는데? 여기 아래 내려가야 돼. 내려가 보면 스펙업 알바가 있어. 이런 거 좋은 거 숨겨놨대. 직무 경험이나 능력 활용도 있고 취업 가산점도 있어. 여기에 알바 경험 있으면 서류 전형 또는 가산점 혜택 있다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알바를 하고 뭐 일정 근무 이상 하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서류 전형 진짜 대기업만 있어. 대기업만 있다. 다시 돌아가서 스펙업 알바에서 능력 활용 같은 것도 진짜 뭔가 내 능력 자체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알바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이 사연자님한테 엄청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꿀팁. 이 스펙업 알바 기능을 꼭 사용해봐 주셨으면 좋겠어. 이거는 내 친구들한테도 알려야겠어. 이거는 진짜 꿀팁이야. 캡처해서 공유하기. 아 그렇게까지? 오케이. 좋아. 사연자님, 돈도 벌고 스펙도 얻는 그런 아르바이트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알바몬에 있는 이런 기능들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완전 추천해요. 사연자님의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민 있으면 저희랑 함께 나눠주세요. 와, 안녕.